사니캅. 사니캅. 주스, 주스. 주스. 미안해. 바로. 아니, 미안해. 애플. 앤, 어리자. 땡모, 땡모. TT, 땡모.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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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체육회는 넣어줘야지. 와우, 하면서. 기존에 제작하여 60만 조회수 이상을 기록한 글래머 어린 딸을 나에게 시집 보내려는 로컬 식당 주인. 하지만 나를 향한 손해보를 꽃피우지도 못하고 큰 딸내미는 영문도 모른 채 야반 도주한 상황이지. 까올리에게 시집 보내 한몫 땡기려던 부모는 도망간 큰 딸년이 야속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볼 때마다 면목이 없는지 씁쓸하면서도 미안함을 감출 수 없는 나날의 연속이야. 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부모님의 식당일을 돕고자 나타난 여동생 바이폰. 형부인 나를 볼 때마다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자 이것저것 챙겨주는 속 깊은 그녀. 하지만 그녀도 태국으로 따지면 어엿한 성인의 나이인 19살. 매일 현지 남성만 상대하다가 댄디하고 젠틀한 나의 모습에 이성의 감정을 남몰래 키워가기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전편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숙소 주변의 저잣거리를 떠돌다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한적한 이싼 음식을 파는 식당. 외국인을 찾기 힘든 이곳에 출몰한 까올리에 식당 식구들은 모두 흥분해하며 홍기가 꽉 찬 큰 딸내미를 나에게 어필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글래머 딸내미는 야반도주하여 종적을 감춰버리게 되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기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식구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날의 연속. 하지만 꽝 대신 달그로 여동생을 언니의 대타로 내세우며 온 집안 식구들이 나와 엮고자 총력을 기울이지만, 꼬치구이 소녀 및 닭발 소녀, 커피집 아지매의 애정공세에 이미 지쳐버린 미노스. 그러던 어느 날 선술집에서 얼근하게 막걸리 한 잔 빨고 또다시 처갓댁을 지나던 중 눈에 들어오는 낯익은 실루엣. 그녀는 다름 아닌 지난번 야반도주했던 이 식당의 첫째 딸내미이며, 몇 달 만에 제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와 초조한 동생의 표정은 묘한 대조를 이뤘지. 하기사, 언니가 없는 사이 나를 향한 순정을 몰래 키워오던 동생 바이폴. 사랑 앞에서는 가족도 버릴 수 있는 그녀에게 언니의 부재는 절호의 찬수지. 부모님과 오빠도 전폭적으로 그녀를 밀어주는 상황에서 형부와의 금지된 관계를 머릿속에 상상했을 그녀. 동생의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도 모른 채 그저 나와의 재회가 기쁘기만 한 첫째 딸 츠우펀. 반면에 씁쓸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형부가 좋아하던 카오팟을 준비하는 동생 바이폴. 이렇게라도 내 주변을 맴돌며 나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끼고, 비록 가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곁에 두고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는 속 깊은 그녀. 오랜만에 재회한 나에게 예뻐 보이려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올린 츠우펀. 빨리 일을 끝내고 나와의 오붓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눈치야. 하지만 아무런 속사정도 모르는 그녀가 해맑게 웃음 지을 때마다 남몰래 눈물 지을 동생 바이폰이 눈에 밟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굳은 표정으로 도끼를 품고 나타난 동생 바이폰. 그동안 공들인 게 모두 숲으로 돌아가 갑자기 나타난 언니가 사무치게 원망스러울 거야. 이건 뭐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도 아니고 순진한 얼굴과는 달리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녀. 나를 두고 싸우는 자매, 글래머 자매. 나를 사이에 둔 글래머 자매들의 피 튀기는 혈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 바이폴. 치폴. 바이폴 치폴. 이렇게 또 콘텐츠를 뽑는구만. 다시 파. 40바, 로이바.
커커커. 아, 까이.